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말씀을 했고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대로 하라 그럴 때 사무엘이 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9장부터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된 대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 왕, 왕의 제도를 다 말했고 그 왕의 제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안 좋은지를 말했어요. 그들이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만큼 고통하게 될 것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왕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가르쳐준 왕의 제도가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겪게 될지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일이 사무엘상 9장부터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왜 사울을 제일 먼저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어진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를 주님은 이 구약의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기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고 1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라난 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유 있게 어려움이 없이 자란 사람이다라는 거죠. 풍요함을 누리는 자로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 클 만큼 아주 키도 크고 준수하고 외모가 출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볼 때 준수하고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이 말은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기에 외모적인 부분에서 인정받을 만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도 갖추었습니다. 모든 것의 결격 사유가 전혀 육체적으로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이 16장 7절은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어디를 본다고요?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그 외모를 보고 그 외모를 따라 판단하고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존귀 여기거나 또는 무시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 중심이 어떤가를 본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에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느냐.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삶을 사는 자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외적으로 준수하고 어떤 물질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를 찾으신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그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부유한 집에서 자란 자들이 뭔가 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를 볼 때도 욥도 모든 것에 부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가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한 어떤 재물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존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부터 우리가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도 자랑하지 말고 재물이 많은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존경만을 만한 조건을 갖춘 것이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여호와를 아는 명철을 가진 것.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자가 안다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알게 한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고 하늘로부터 깨닫게 한 그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복을 받은 자예요.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는 거예요. 지혜롭고 또는 용맹스러워서 무슨 일이든지 막 잘할 수 있고 또 부함도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이것은 자랑할 것이 못되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자가 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한 장소죠. 여호와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 그 십자가가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그 정의를 나타내신 것을 내가 아느냐? 그것이 공의가 된 것을 아느냐?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정의요 또한 공의가 되시는 것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요 그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을 여호와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모신 삶을 사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로 모신 자의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와께서 이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를 행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암나귀들을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암나귀, 나귀는 주인의 짐을 실어서 날르는 일을 하고 또한 주인이 그것을 타고 가는 내 사용되어지는 그 당시에 나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암나귀라는 단어가 아톤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언어로 아톤이라는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의미가 암나귀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도록 종신토록 고용되어져서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종신토록 고용되어져서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이 암나귀는 영원히 기스라는 사람에게 복종되어지고 고용되어져 있는 나귀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사사기에 나귀에 대해서 살펴봤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흰 나귀를 탄 자들이 나와요. 그 나귀를 탄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로 말하면서 전파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흰 나귀를 탄 자들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나귀를 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양문으로 제물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아니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가 바로 속죄 제물로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는 영원한 제물인
짐승과 같이 그 양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흰 나귀, 거룩한 나귀를 탄 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 10장 4절에는 야일의 아들들이 30명이 있는데 그들이 어린 나귀 30을 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야일의 아들 30명이 행한 일은 길르앗 땅에 있는 그 아비의 성읍 30개를 가져서 아비의 이름으로 하봇 야일이라고 오늘날까지 불려지도록 그 성읍이 빼앗기지 않냐고 그들의 손에 있게 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야일의 아들들이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을 불리우게 그 땅을 그 성읍을 계속 유지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읍 예루살렘 성이 되어져서 그 거룩한 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 그 성전을 더럽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갖고 유지하고 기업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자요 예수님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렐로 만드는 도다 하면서 재물을 파는 상인들 그들의 상을 업고 내어 쫓는 일을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안에 가증한 것들이 육적으로 준비된 것들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건 왜 암컷이냐면 바로 그리스도 교회인 우리는 여자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암컷.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일을 위해서 쓰는 종인데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자입니다. 여자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진 우리는 암나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귀의 후손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종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면 암나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근데 이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사울을 시험하고자 함이죠. 자, 나귀를 잃어버리게 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서부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내가 그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찾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종으로 살고 있는가 질문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갖고 있는가를 우린 돌아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4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하알림 땅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땅을 두루 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암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곳을 두루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아모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그 기근이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말합니다.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하겠느냐는 거야.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찾아 헤맨다라고 표현합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앞에 나와서 구하여야죠. 정말 내 심령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찾아야 할 것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구하여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여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목사 설교 저 목사 설교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는다 그래서 알아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만날 자를 만나게 하고 들을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너무나 열심히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온 땅을 찾아 헤맨 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빼앗기지 않냐는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얼만큼 나는 주님 앞에 이것을 얻고자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사역, 그 역시도 암나기에 해당이 됩니다. 내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행함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한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십자가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헤매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사울이 어떠한 자인가 우리 다섯 번째로 이제 또 찾아보는 것이 이제 5절에부터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습 땅에 이릅니다. 자, 이 습 땅은 어디냐 하면 바로 사무엘이 거하는 집이 있는 곳이에요. 습의 현손이 사무엘의 아비 엘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습 땅은 엘가나의 식구들이 사는 에브라임 땅인 거예요. 그 땅에 현재 사무엘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 땅에 이르렀을 때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을 찾고자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습당에 이르렀을 때 사원에게 자 이제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그곳에 사무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환이 그때의 이러한 사울에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라고 사환이 말합니다. 오히려 이 사환이 사울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 것은 이미 정평이 나 있었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완도 이제 이 사무엘이 이 성에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가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울도 알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이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고 비록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부유하고 준수한 모습으로 그 유력한 가문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가 의지한 것은 여호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모든 사람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유했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그는 육적인 사람이었고 육적인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노력으로 아버지를 섬기려고 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왜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부요한 자라고 생각한 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누구보다도 그들 스스로가 다른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스스로를 자부심을 갖고 높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의 중심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만족감에 취해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혜가 있다.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참 일을 잘해서 용맹스럽다. 주님 앞에 내가 또한 부유한 자라고 생각해서 높아져 있는 건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들은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그들을 토해낸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은 스스로는 부유하다 했지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계시록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 믿음의 모습은 갖고 있으나 그래서 뭔가 부유해 보일 만큼 근사한 교회를 갖고 있고 아주 풍요롭고 부유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어져 있다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언약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속임수를 갖게 되어져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속게끔 만들어서 타락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강하게 용맹을 떨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니까 사울은 금방 무엇부터 말하고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묻자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찾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말은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얼뜻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관점은 물질, 재물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야 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재물을 먼저 드려야 하는데 이 재물이 내게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재물과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 수양의 기름에 진력이 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재물을 드리는 것으로 뭔가 의롭다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진저리가 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물 또는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 준비하신 예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예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치신 그 십자가의 피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 자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드려지는 기도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고 또 부자 사람의 헌금과 과부의 두 랩돈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올 때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운 자세의 기도를 원하시냐 아니면 세례와 같이 얼굴도 틀지 못하는 죄인의 심정이 되어져서 구하는 자를 원하시냐 아니면 자기가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부자가 드리는 재물을 원하느냐 아니면 보잘 것 없는 돈일지라도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러한 헌금을 원하시느냐 여기에서 돈을 많이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재물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자 했을 때 정말 가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어찌 빈손으로 나아갔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말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수 있는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표현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의 모습, 어떤 의로운 모습을 있어야지만 아니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드릴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얼굴조차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의 자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자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요. 재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 이 말, 그것은 곧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으로 구원받는 것보다 그 어느 것도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오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자세는 죄인의 자세로 나옵니다. 이 사울이 정말 그 암나귀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간절함이 있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그가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묻고자 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울은 참으로 육의 사람인 것을, 참으로 그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사환이 자기의 것을 털어내놓습니다.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사환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털어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자기가 먹을 것을 위해서 다 털어서 먹은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다 털어먹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아갈 것이 없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은은 일곱 번 단련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그 언약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약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9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에게 가서 물으려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는 생각을 해서 선견자에게로 가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풍습이 될 정도로 무슨 일이 있으면 선견자에게 가서 묻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환은 그와 같이 묻고자 하는데 사울은 묻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물질에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환이 내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때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가자, 내 말이 옳다,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이러면서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이 사울이 그때서야, 이 사환이 돈이 있다고 내어놓을 때에 그때서야 자 그래 그럼 가자 라고 한 이 행위는 바로 도마의 행위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부터 우리 27절까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부터 27절
다시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망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한 도마.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자, 네가 이제 손을 넣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니면 내가 그 선견자들에게 찾아가자라는 풍습이 있는 곳에서 자라났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 단 하나의 길로 주셨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모든 문제를 그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물어야 하는 건데 물으면서도 사람들은 꼭 뭔가 보여줘야 믿으려고 해요. 나한테 보여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거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런 기도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사울이 여호와를 그 마음에 중심에 갖고 있고 늘 여호와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그 사무엘을 보지도 않고 사무엘이 어떠한 일을 이뤘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들은 것만으로도 사무엘에게 찾아가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을 것이고 자기가 먹고 다 없어질 때까지 잊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먼저 물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환이 얘기하고 그러고 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도 같다 라고 생각해서 뒤늦게 사환의 말을 듣고 그것도 사환이 주머니에 있는 것들 털어내니까 그때서야 그래 가자. 여기서는 반신반이에요. 반신반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혹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반신반의 기도 많이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에서 확실하게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온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무언가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요행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이러한 이적, 저러한 표적을 이루셨다. 그 많은 이적을 들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많은 간증자들도 세웁니다. 그중에 뭐 뻥튀기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많이 있지만 오죽하면 뭐 많은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세워집니다. 왜 이와 같은 자들을 세우시느냐 하면 더듬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더듬어서라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통해서 그 하느냐? 자기의 것을 다 털어내어 놓는 자. 작은 말씀이라도 깨달아서 갖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털어내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와 같이 미련하고 육적으로 살고 있고 헤매고 있는 자들을 이끌어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의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자기의 방법으로 하다가 뒤늦게 한번 가봐 네 생각도 옳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자이냐.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그 됨됨이를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울은 계속 우리 연구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져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고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였습니다. 주님은 이제 왕을 구한 그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구하는 왕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한 왕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이 낱낱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처음으로 믿는다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그 왕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지, 또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왕을 우리 안에 모신 믿음의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 여호와가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